나는 오늘 이 무대에서 모든 걸 쏟아내겠다.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손 드세요. 손 들고 난리 났어. 와. 손 더 열정을 보여줘요. 더 열정을 보여주세요. 나오세요. 가장 열정적인 나오세요. 나오세요. 잠깐만요. 저희는 노소배 노소배. 자자자자. 자 일단은 의상점수. 야 이건 뭐 제가 입어도 어깨가 넘을 만한 네. 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자 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충북대학교 전기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박승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렉토닉. 충북대학교가 청주에 있습니까? 네 충북대학교 청주에 있습니다. 전기공학과? 네. 일렉토닉. 일렉트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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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이에요. 아 왜요? 아, 아니요 너무 강경까지 마시나 벌써부터 시작한다.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네네 시작한다. 조금만 조금만. 학교나 이런 데서 노래 잘한다는 얘기 좀 들으셨어요? 친구 아 우리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잘하지 약간 이 정도 소리지만 진짜? 몰래 잘했었어요? 아니 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성시경 씨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제가. 그러면 성시경 저 모창 돼요? 아 모창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개인기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제가 그나마 네. 좀 두 분이 네. 비슷하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모창 누구요? 멜로망스 김민석 씨랑. 야 어려운 노래인데요. 어려운데. 그리고 멜로망스요? 예, 홍대광 씨. 자, 네. 자 멜로망스 해볼까요? 선물. 네. 네. 선물. 오케이. 자, 그럼 한 발짝 앞으로. 특히 우리 또 여성분들이 멜로망스 정말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자. 그 김민 이게 성대모사 할 때마다 약간 그 네. 작업을 들어가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작업을 들어가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한 분을 찍으세요. 누구? 아, 그런 작업이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집중하는 아, 그런 작업이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집중하는 아니, 아니 왜냐면 붐 씨한테는 그 작업밖에 없어요. 붐 씨 인생의 작업은 야 너무 옛날 거라네. 성대모사를 할 때 작업할 상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옛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자 그룹그룹 성대모사 네. 작업. 네. 됐네. 왔어. 됐어 됐어. 자,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똑같아 똑같아. 아니 근데 말할 때랑 너무 달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말할 때랑 비슷해요. 근데 네, 왜냐면 소리가 이쪽에서 나니까. 그래 잘해. 말할 때.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네 그 홍대광 씨. 홍대광 씨. 홍대광 비슷할까요? 네, 아 홍대광 씨도 이 작업 딱 하고 바로 시작을 네, 작업하고요. 네. 작업 들어가시고. 오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아, 됐어, 그만했어. 왜냐하면 이거 아껴놨다가 노래에서 싱글을 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아, 네, 너무 많이 들려주면. 홍대광이 그 정도 되면 네. 성시경 되지 않아요? 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되게 집착한다. 뭐 정을 텐 뭐 되지 않아요? 정을 텐데. 정을 텐데. 너의 손꼭 잡고 그냥 아니야 저보다 훨씬 잘한다. 원판 한번 줘. 원판 시경 오빠 한번만 주세요. 원판 좋을 텐데 너의 손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어. 꿀성대 와 좋다.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하렘에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됐어. 아유, 뭐. 자 그러면 이제 네. 노래로 이제 예, 승부를 예. 봐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까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자 이러고 트로트 하면 뻥 터지는데. 아, 자, 네. 어떤 이러고 랩. 랩하고 막. 어떤 노래? 예. 그 하은 씨의 신용재라는 노래가 요즘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아, 네. 그죠. 네. 자 집중하시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좋은데.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이유. 왜 이렇게 잘해? 노래 잘하는 1절 이상 가겠는데. 혹시 어디선가 알아보고.
찾아줄까봐 네가 좋아했던 옷을 입고 네가 좋아했던 가수처럼 노래하면 네가 볼 것 같아서 100만 원이었는데 그니까요. 첫 도전자 적립금 60만 원. 벌써 60만 원 지급. 이러면 야, 오늘 한 3천 벌겠는데요. 아, 지금 성주 삼겹살님이 예. 전자 고음 공학과 아니에요? 아 보세요. 누구 들어있는 거 아니고. 아 와와 하시네요 댓글이. 어 없어. 예. 아니 근데 정말 되게 잘 했어요. 그리고 네.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고 물론 좀 떨려서 그죠? 자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박승일이고요. 기억해 주시면 이따 감사합니다. 박승일 씨 좋은 결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주에서 펼쳐진 로드싱어 최종 우승 상금은요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네, 480만원을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480만원 우와 막성에게 의르노니 Search! Search my name! 사바리노! 결승 진출자 세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등 하신 분에게는 앞에 그 상금이 저 480만 원이 준비되어 있죠? 예. 첫 번째 노래 하셨던 신용재를 부른 박승일 씨. 전통 학교에 다니시는 상사화를 부른 김사나야. 3위인곡을 부른 이소연 씨 세 분이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성에게 의르노니 사랑하며 살지어 나 오늘 상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중에 한 분이 만약에 480을 탔다. 일단 부모님한테 드리고 몇 프로 정확히 얘기하세요. 반 떼가지고 반 떼가지고 드리고 네. 이제 반은 저 다음 학기 등록금 네, 아
마음밖에 듣 놓고 들어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착한, 네. 착한 아들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네. 사나 형은 480 드럼을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예. 한복 맞추고 싶어요. 한복이요? 네. 한복을 한복은 제가 박순례 선생님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순례 진짜 비싸요. 예, 예. 진짜 비싸요. 네. 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480만원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이번 등록금 국장을 신청을 기간 놓쳐가지고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아, 아이고. 그래요.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예, 그 저 등록금 얘기 나오니까 이게 네. 좀 할 말이 네. 없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간절함은 예. 같은 걸로. 등록금. 예. 결승전에서 정말 최고의 무대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누구부터 할까요? 첫 번째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예, 출전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인가요? 자, 더원의 아시나요? 아, 더워. 아시나요? 아, 더워.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굉장히 안정적이시다, 그치?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치가는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서성이 나였음을 왜 그런 얘길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저 아무것도 그댄 모른 채 지금처럼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들리십니까? 제 가슴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칩니다. 저 하늘에 속에 맺힌 수많은 말이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아시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자 이제 네, 박승일 씨 노래를 들었고요.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자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왔다고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나왔어요? 자 480만 원 상금의 주인공 네 자 세 분 중에 어떤 분일지 400 80만원의 주인공 정시로드 싱어 480만원을 가져갈 승자는요 노래 한 번에 480 과연 됐어요? 누구야 누구야 됐어 아니 그 정도라고요? 자 이 점수는요 제작진 그리고 우리 랜선으로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 현장 반응
저희 MC들은 이번에 참가하진 않았고요. 자, 그럼 분위기를 올려주세요. 자, 드럼이 다 됐대요. 예, 죄송합니다. 자, 드럼이 다 됐대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자, 한 번만 드럼 더 쳐주세요. 자, 네. 드럼. 480만 원을 가져갈 우승자는 바로. 바로. 세상만한 곳은 없겠죠. 여기 세상이 아름다운 곳.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480만 원을 가져갈 우승자는 바로 세 분 중에 있습니다. 아~ 이 세 분 중에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니, 갖고 와. 발표합니다. 네. 480만 원. 김사나 씨입니다. 김사나 씨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지원금 480만 원의 주인공이 네, 되셨습니다. 김상아 씨, 축하드립니다. 이런 480만 원이 있나요? 예.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어떡해, 내가. 자,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기분을 좀 창으로 좀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기분을 480만 원. 1위 한. 난 감하네.